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요? 기왕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봐봐요. 6시 40분. 아무튼 이렇게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막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잠들기 전에 좀 여러분들하고 Q&A 간만에 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전에 친구들이랑 써들면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소소하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좋죠?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전 견러님이 찍고 자려고 해요. 좋아요, 구독하기 끝으로 시작할게요. 짠! Just for life. 칼집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진짜 예쁘죠? 저 이런 홀로그램 완전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스타일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에 대한 갈증, 고민에 대한 갈증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 귀딱지분들 각자 또 느끼는 삶에 대한 그런 갈증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주거니 받거니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더 힘이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거에 이 귀여운 한몫 파이팅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소사 해서 예, 그죠? 모두가 응원해주면 또 힘나잖아. 갈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좀 새로운 것을 또 원하는 거고 그런 또 갈증이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큐형에 대한 갈증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큐딱지 분들에 대한 갈증 여러분들 응원하는 빠샤빠샤 하는 느낌으로 소소하게 대화 풀어볼 거예요. 갈증은 우리를 빛나게 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의 갈증. 익명으로 할게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게 꿈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유튜버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활동을 하면서 뭔가 더 단단해지는 게 생기고 마치 돌덩이처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야. 그러면 난 더욱더 내가 하는 일에 확신과 그런 자부심,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점점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가질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힘듦도 겪어보고 기쁨도 겪어보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확신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아! 예, 방금 에너지 받아들였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데요. 간호학과로 가기로 했어요. 나 말고 모두가 지지해주지 않아요. 나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지지, 나 스스로의 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죠? Love myself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추측이긴 한데 제이님은 굉장히 어린 것 같아요. 이제 간호학과로 딱 가기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간호학과로 갔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제이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미련이 남을까봐. 20대 초반에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누가 지지를 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했으면 이게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이 맺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이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해. 제가 지지해드릴게요. 제가. 퀴형이 지지할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 제이님. 화이팅! 제 꿈은 퀴형 매니저. 어머! 퀴형 매니저예요? 저 들어와. 오는 사람 안 막아. 들어와. 제 꿈 아직 못 찾았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차근차근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뭐 꿈이란 게 저도 무슨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유튜버란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을 희망했나요? 저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지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집에서 이러고 있을지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거기서 찾아가는 거죠. 인생은 말이죠? 로또가 아니에요. 퍼즐이에요, 퍼즐.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서 좋아하는 거 찾으시고 행복한 거 찾으시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피님 화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굿즈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아는 꿀팁 있으시면 give me give me that. 굿즈 사업하신다고. 오 뭐야 박사로야 뭐야 멋있어 벌써 멋있어. 꿀팁이라 굿즈 꿀팁. 이 굿즈란 게 어 그거잖아요. 기획 상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정판의 어떤 그런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 수량이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 굿즈 그러면 이 제품에 재고는 얼마 몇 개 남았다 그런 걸 되게 확실하게 되게 큰 숫자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획 상품이면 솔직히 너무 막 몸살이 끙끙하잖아요. 전 바로 살 것 같아요. 그 숫자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한정판 기획 상품 소량 제작 숫자를 어필을 한다. 숫자 봤다. 이거 안 사면 이거 안 놓칠 것 같은데 너 놓칠 것 같아 약간 이런 걸 계속 어필을 시켜준다. 굿즈의 꿀팁. 오케이 괜찮죠? 괜찮았다 솔직히 인정해요. 지금은 파워블로거가 되는 게 꿈이고요. 나중에는 유튜브에서 뮤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어요. 오, 열정 있으시네요. 우리 엠님께서는. 멋지시다. 유튜브에서 뮤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다는데 뮤직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좀 음악 좀 이렇게 좀 쓸게요. 제휴 좀 맺을까요? 콜라보 제가 싸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화이팅이야. 해커가 되고 싶어요. 어머. 뭐야 무서워. 제 아이디만은 해킹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요. 안돼. 무서워.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모든 일에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고 사니 이제 많이 지치네요. 근데 예민한 어떤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H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사는 산이에요. 물은 물이로다. 그냥 모든 일이든 사람이든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뭐 이럴 운명이었나 보다. 짚고 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면은 그냥 그러려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기분 좋은 무언가를 찾으세요. 취미 생활을 찾든 친구를 만나서 숫자를 떨든 그런 모든 일에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을 안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귀가 왜 두 개예요? 듣고 빠져나가라고. 눈이 왜 두 개예요? 보고 그냥 빠져나가라고. 콧구멍이 왜 두 개예요? 쉬고 빠져나가라고. 그죠? 남겨, 넘기고 나 좋아하는 거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 그러면은 잠시만이라도 이게 점점 쌓이면 길게라도 잊을 수 있는 쿨해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영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어머, 나 비싼데? 장난이에요. 싸요. Cheap. I'm cheap. My name is Easy.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굴도 빨개졌어. 당당하고 행복해 사는 관종이 되고 싶어요. 당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보여요. 화이팅입니다. H님 연봉 상승. 어머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저도요. 통했어. 하고 싶지만 조금 겁이 나는 것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엄청 고민이에요. 딘님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딘님의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Go! 정말 친하고 관계가 두텁다고 생각했던 친구나 동생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요. 흐르는 강물이에요. 있는 관계가 그냥 막 흘러. 세월이라는 그 물결에 막 흘러. 강물이 막 흘러.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계속 만날 사람들은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S님 본인의 길 가세요. 네, 본인의 길 가면은 알아서 볼 사람들 보게 되고 알아서 안 볼 사람들 안 보게 돼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S님 하고 싶은 거 하시고 S님 행복한 거 하세요. 굳이 누군가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대학들과 친구들에게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따라 더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해요. 욕심일까요? 욕심장애. 가족들과 친구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님 사랑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님이 시님을 사랑하는 Love yourself. 오케이? 27살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 벅찬 27이고 너무 마음이 갑갑하고 난리예요. 원래 모든 인생은 애매모호하고 불안불안해요. 안정적이다. 원래 인생은 안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애매함, 모호함, 불안함을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즐기세요. 큐형이 멀리서 응원할게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큐형이라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 회의감 들고
우울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일과 일상의 구분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쉬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또 쉬는데도 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약간 좀 그랬고 계속 이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두뇌가 풀 가동이에요. 쉬지 않, 이 공장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 재미와 유쾌함 그리고 정보 함께 정말 야무지게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또 이런 일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원동력이고 또 제 삶의 동시에 갈증 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팍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좋아요. 살만해요. 이게 제 운명인걸요? 내일은 또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까? 이건 또 이런 두근대는 마음이 금방 또 저를 피곤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루고 싶은 삶의 갈증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소통하는 것도 좋아했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했고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또 갈증이 저를 비춰서 그래서 여러분들 덕에 또 이렇게 빛나는 와우! 빛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와 좋은 팁, 정보 드리면서 좋은 웃음과 재미 드리면서 뷰티, 그리고 패션, 일상 이렇게 공유 계속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는 그런 진득한 친구?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속에서 활발해하고 끼 터지는 Q형은 또 막상 또 카메라가 꺼지면은 편집하느라, 밤샘 작업하느라 갤갤거린다는 사실. 세상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모르셨죠? 저 갤갤거립니다. 카메라 꺼지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요즘 영양제 아주 야무지게 제대로 챙겨 먹잖니. 그렇다니까. 이번 라네즈 워터뱅크 에센스 또 캠페인이죠. Thirst for Life. 여러분의 삶의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또 삶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참 또 솔직담백 후련하니 좋네요. 좋아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잠자기 겟레디미 시작해볼 거예요. 날이 밝았는데요. 빨리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환절기잖아요. 밤낮 기온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딱 그지없어. 속건조도 굉장히 심할 뿐더러 낮엔 또 자외선도 엄청 심하단 말이죠. 수분에 꽉 채워주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만큼 이 피부 속 갈증도 헤쳐나가야겠죠. 그죠? 저는 얼굴에 열이 원체 많고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좀 많이 붉어지는 그런 민감성 피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킨케어 아주 꼼꼼히 자기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 속건조도 잡아주고 이 붉고 예민한 피부 많이 개선할 수 있는 퀴양의 잠자기 전 스킨케어 루틴. Let's go! 짠! 요 친구 라네즈 크림 스킨. 요 친구는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한 통 비우고 이만큼 또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일단 열감을 낮춰주는 기능이 우수해요. 그래가지고 데일리 보습템으로 정말 효자인 친구다. 그래가지고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죠. 착한 아이예요. 딱 피부 닿았을 때 느껴지는 착해요. 착한 써있죠. 짠! Just for life! 피부 갈증 해소 친구 물은행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예요. 짠! 피부에 수분을 부스팅해서 겉과 속을 아주 수분으로 꽉꽉 채워줄 거예요. 하늘을 담은 듯한 힐링되는 패키지와 함께 멀쩡한 워터감과 수분력 때문에 이 크림 스킨과 함께 데일리로 쓰기에 질리지 않는 아이템이다. 꾸준하게 나오는 워터뱅크 이 물은행 라인이어가지고 믿음이 가는 그런 또 아이템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달달한 향인데 전반적으로 흰색의 이런 촉촉한 제형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안 됐어 세상에.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면요 수분감이 터지면서 투명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쪽만 발랐어요. 이 수분 폭탄 물 은행 어쩔 거야? 수분 은행 어쩔 거야? 은행장 나와! 은행장 나와! 여기 은행장 누구야? 이 수분력 어쩔 건데? 책임져.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수분감. 몇 번만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집중 수분 부스팅 효과 때문에 수분이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 좋아 좋아. 세상에 미쳐. 수분에 미치다. 수분광 앤 물 은행. 여기 은행장 나와. 칭찬하게.
바가지 발라줄게요. 또 하이드로 리커버리 효과로 저처럼 붉어지고 민감한 피부에 수분을 좀 공급해줘가지고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붉은기 완화 또 항산화 효과로 이렇게 피부에 윤기를 줘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수분 광채 돌면은 잠이 또 잘 오거든요. 제가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되게 잘 붉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좀 아무거나 쓰기 조금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역시 성분이 착하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착한 친구들 마음에 든다고. 광이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레디언시 크림. 이 친구도 제 저번 영상에 나왔죠? 비타민 C 유도체 성분. 저자극 보습크림이고 앤고 보습크림이다. 잡티랑 미백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분막을 또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또 향이 되게 좋아요. 보기와 다르게 막상 바르면은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키형이 즐겨 쓰는 크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슬리핑을 할 거잖아요. 국민 립 슬리핑 마스크 팩이다. 이거는 민트 초코, 이거는 베리예요. 오늘은 둘 중에 이거 할게요. 자기 전에 이렇게 건조한 입술에 발라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나 립이 촉촉 앤 풍성한지 모른다니까. 자기 전에 좀 듬뿍듬뿍 발라주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촉촉하냐면은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내 입술에 수돗물 계속 틀어놓은 줄 놀랬다니까. 촉촉해가지고 촉촉해. 자, 이렇게 키안과 이 라네즈와 함께한 잠자기 전 겟레딤 해봤는데요. 뭐야, 제품 다 너무 키안 스타일이잖아. 뭐야, 전부 다 마음에 들잖아. 뭐야, 마음에 들어. 짜증나. 이 수분 광이 장난 없네. 광 보이시죠, 광. 광광?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라네즈 무르냉 워터뱅크 에센스 Just for Life 캠페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어떤 고민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웃고 갈까요? 맞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갈증, 목표, 꿈 이 큐형도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언제든지 큐형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하기 꽉 눌러주시고 행복한 삶을 이 큐형과 함께 나날이 즐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잘 자요. 굿밤. Looking at you, I'm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feeling kind of hypnotized.